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번 상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법,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시행 방법, 이거 나올 만합니다. 나올 때가 되었어요. 또, 단점에서 잘 나오니까 보십시오. 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은 항상 나온다 보시고 중요한 테마입니다. 간단하게 쟁점만 딱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사업들 별로 틀리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죠. 또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마다 다 다르게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개선 사업은 보시면 산통형 사업이죠. 또 많은, 아주 많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그쪽 일대에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주택은 등의 건물들은 스스로 계량케 한다는 방식이 나옵니다. 스스로. 두 번째 보시면 일대 토지를 다 매수해서 안 팔면 강제 수용한다. 토지를 매수 수용한다 해서 수용 방식이 있습니다. 두 세 번째 보시면 환지해둔다. 토지 교환식의 환지 방식도 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자, 또요. 다섯에서 혼용한다. 혼용 방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수 환관에서 네 가지 방식이 나오고 또 스토커서 할 수 있다. 서수 환관하십시오. 그다음에 요 재개발 사업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것도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있다 해서 환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요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한다. 딴 방식은 안 된다 할 겁니다. 해서 서수 환관 환관관에서 이렇게 방식이 주어지면 요 방식 내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의 상세한 내용을 딱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개선 사업에서는요 주택 중심이 됐다. 주택과 기타 부대 복리를 위주로 지급 한다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 포함돼 모든 공장 상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체 통칭해서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축물 이쪽은 또 보시면 재건축은 또 주택 중심이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할 때는 보시면 요 지역이 어떠한 장소 안에 있으면 오피스텔 이것도 포함을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요 주택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좀 건축물이다. 전혀 주택과 오피스텔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또 오피스텔이 포함이 될 때는 그 해당 그 사업 지역이 상업 지역에서 할 때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이 또 보시면 준 주거 지역에서 할 때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하고요. 또 전체 건물 건축하는 연면적 가운데서 오피스텔 이것이 전체에서 100분의 30% 이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제한이 붙는다. 이것만 딱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수 환관 환관관에서 이렇게 딱 외워 주십시오. 처음에 꼭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예상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시행 방법, 시행 방법이 아주 또 시행자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볼 만한 상이 또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요 개선 사업은요, 아주 주민들이 서술하기 힘들어 아주 어려운 곳에서 아주 산동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은요, 일단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외 사업입니다. 그 외 두 사업장이요. 두 사업은 보시면 주민들이, 바로 정비사업, 조합이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한다. 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조합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조합이 한다가 원칙인데, 거기 있는 구역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이수가 20명이 되지 않을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직접 시행을 또 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사업은 또 소유자 단독 시행도 20명이 안 되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은 다 조합이 한다가 기본 원칙적인 어떤 시행 어떤 방식 시행자입니다. 자, 또 보시면 이쪽은 뭐 사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되고요. 이쪽 보시면 이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또 과반수 또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면 누구와 같이 공동 시행도 할 수가 있다가 뜹니다. 할 수 있어요. 이 보시면 일단은 시장 군수 등과도 공동 시행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 나오면 다 여기는요 구청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들과 단독으로 이제 이들과 함께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고요. 또는 보시면 건설업자 또는요 등록주택사업자 또는요 한국신탁회사라든지 감정원과도 같이 공동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등시행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공동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등등 말고도 이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신탁회사와 감정원은 같이 할 수 없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별표 두 개 보이죠. 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번 상입니다. 시공자. 우리가 시공자 선정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공자 선정. 이 말은요. 그 아파트가 이제 나중에 완성이 딱 되지만 대우 또 뭐 삼성 이 분양 것이 다 이겁니다. 이거 요 선정 문제가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조합이 사업할 때 조합이 할 때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장들 이렇게 딱 보이죠? 보입니다. 할 때는 보시면 이 조합들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은 다 보는 가운데에서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찰이 두 번 이상 딱 되어지면 1대1로 소유계약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은 인원수가 100명 이하가 되는 규모 작은 어떤 조합일 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조합 100명 이하인 조합도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긴 하는데 그때는요, 그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음부터 바로 수의계약도 갈 수가 있다는 게 포함되었습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같이 요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을 한다랍니다. 할 때에는 보시면 이들이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에서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 요 시행 계획서까지 인가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 이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약속 정서 규약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바로 처음부터 수익계약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규약에 따른다 말합니다. 또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자, 누구한테라고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사업의 시행자. 요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발표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주민들 대표회의나 또는 요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입니다. 요 대표회의 통해서 추천을 하면 추천한 자를 또 선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상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상을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상의 왼쪽 보시면 이제 4번 상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뭐냐면 요 재건축할 때 한해서 재건축입니다. 요 재건축할 때 한해서 보시면 요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 고지할 때 그 전에 먼저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요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 재건축을 위한 그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할 때는요 그 전에 미리 이 건축물 상태를 본다 해서 안전 진단 을 통해서 건축물 진단을 해보고 나서 건물이 불량하다라는 그 판단이 나야 건축물 철거해서 재건축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저기 재건축 일대 안에서만 그 전에 미리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재건축 정비 계획의 입안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1, 4번요 재건축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진단은요. 보시고 첫 번째 보십니다. 진단을 누가 실시하느냐가 뜹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실시한 시기가 언제냐가 뜹니다. 세 번째 보시면 실시할 때 실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또 뜹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시할 때 드는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이냐가 또 뜹니다. 또 보시면 다섯 번째 실시할 때 그 한 효과가 무엇이냐가 딱 뜹니다. 실시는 입안할 때 하니까 입안권자가 실시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또 입안 시기가 도래, 입안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다. 이것이 또 기본적인 또 원칙입니다. 또 단지 재건축이니까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다 진단을 한다. 상가도 다 포함됩니다. 또 비용은요, 하는 자, 입안권자가 비용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효과는요, 요 안전 진단한 그 결과, 진단한 결과를 보고 또 동시에 보시면
저기 각종 어떤 도시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정비 계획에 입안 할지 말지 여부를 다 결정해서 입안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시 도지사, 특강 도지사한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자, 그런데 실시할 때는 요 실제 보시면 어디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배웠지만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단 전문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또 도래해도 실제에서 실시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아무가 없으니까 입안해달라고 입안 제안을 많이 합니다. 제안해요. 그러니까 제안할 때 보시면 입안 제안이 재건축 입안 제안 어떤 장소이면 이 제안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를 먼저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요청할 때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한 데에도 진단 실시해줄 업무는 없습니다. 요청하면 30일 안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건물을 살펴보고 안전이나 실시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을 해서 요청한 자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려준 것이 하고자 할 때는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갑니다. 그 다음에 범위입니다. 단지 내 모든 건물 다 실시한다. 그런데 진단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건물이 붕괴 등 우려가 있어서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러면 진단이 뭐가 필요가 없죠. 진단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붕괴 우려시면 진단을 빨리 한다 아니고 진단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지랍니다. 도로, 철도 등을 놓을 시설 부지 위에 있는 건물들은 말장에도 철거하니까 진단에서 제외한다랍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저기 진단 실시하니까 기준 요건을 갖추었어요.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 났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건물은 진단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저 진단 제외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용 부담은요 실제 요청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요청하면 요청을 한 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부담하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 진단 여부 보고 나서 이제 하자 결정한다 했습니다. 결정해서 결정하고 나서 이걸 보고하면 시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요 요 입안권자가 결정하는데 입안권자들한테 당신들이 입안한 것이 너무 빠르다 등의 어떤 판단되어지면 시기 조정, 연기 또는 취소 등 할 것을 각종 어떤 조치 할 것을 직접 하지 못하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 여기 요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니다. 어쨌든 조치 결정은요 다 입안권자가 다 결정해서 취합니다. 그래서 요 절차가 더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딱 보십니다.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5번 상이죠. 이 잡을 준비해가지고, 이들이 사업시행자들이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서. 각기 여기 조합 등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 삽니다. 사업시행 계획서. 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세워서 요 계획서를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계획인가를. 또 인가 신청할 때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1번 보시면. 인가 시하면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는데 인가 신청하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고 체크하시고요. 또 신청할 때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어떤 동의 결의가 있어야만이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또 3분의 2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한번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죠. 소유자 단독 시행 재개발사입니다. 요 재개발사업을 토지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 이때나 보시면 그들 수에 보시면 4분의 3 이상과 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요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1번, 2번 또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혹시나 지정개발자란 자가 사업을 합니다. 민간 사업자인데요. 이들이 사업에 담보를 하고 또 청산금에 관한 또 담보를 위해서 사업비의 20%까지 예치금 예측할 수 있다는 또 봅니다. 또 4분에 보시면 20% 예치금 예측할 수 있다란 말이 그게 아니고 오름 어디입니까? 우선지 그 뒤에 또 여기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이건 뒤에가 좀 나올 겁니다.
보시고 5분 보시면 혹시 인가할 때 요 정비구역에서 200m 거리 안에 학교가 딱 보인다 하랍니다. 학교가 그럼 학교 시설 애들 수용 때문에 해당 교육감정과 협의하더라 하라면 더 보입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이제 오른편 가시면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착수하는 자리죠.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아요. 분양신청. 요 분양신청을 받는데 요 분양신청을 받을 때 보시면 이제 분담금을 내겠다 등의 약속을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아요. 요 분양신청을 받는데 분양신청에서 분담금 내겠다고 요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운다 해요. 그 밑에 또 나와 있죠. 요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운다. 여기 계획에 딱 포함이 딱 되어야 이게 아파트 입주가 주어집니다. 이제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 가지고만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7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요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서 요것도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발표 고시해줘야 그 다음 번 단계 철거 사업의 착수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들도 알아두십시오. 보시면 일단 분양 설계 건물 바꾸는 설계한다 1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분양 대상자 확정되어진 분양 받을자가 누구냐 그들의 성명 또 이들의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평가합니다. 평가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나 기준 가격 있답니다. 요 종전 토지죠. 만약에 갑이란 분이 확정이 딱 되었다. 이 사람 딱 보니까 성명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옛날 저 철거할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 3억이다. 확인 딱 됩니다. 또 분양 신청을 한 예정 건물 받을 건물이 얼마냐? 해보니까 그것이 만약 6억이다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정비 사업비가 총 뭐 5천억이 발생하는데 일반 분양에서 대부분 다 총등하고 조합은 할당분이 또 추가로 1억씩 더 있더라 합니다. 합비에 할당분 있다. 이걸 다 더하면이죠. 3억 평가 되는데 신청 6억이었다. 또 있더라. 4억에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한다. 이 분담금의 납부 시기, 납부 시기까지 여기에 딱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3개월 안에 납부해라 이런 게 쭉 나오겠죠. 또 뭐 A가 쭉쭉쭉 나올 거죠. B가 쭉쭉 나올 거죠. 받을 또 계획 딱 서울 때 보시면 다시 이 사람한테 요 이 집이 그 추첨한 결과 뭐 101동에 뭐 1,400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해당 동에 홀수까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쭉쭉쭉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 내용입니다. 또 보시면 헌 건물 철거해서 새 건물 줄 때 요 소유권 종전 권리에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명시도 파악을 해준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붙은 채로 일로 옮겨 준다. 그러면서 소유권 외 기타를도 파악을 해줍니다. 그게 6번에 있습니다. 자, 또 이쪽에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명시도 포함된다. 이것도 7번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 시행 계획서는요, 60일 안에 알려준다. 하지만 관리 처분 계획서 이것은요, 보시면 이것은 30일 안에 인가 여부 알려준다. 그 원칙인데, 근데 타당성 검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60일 안에 알려준다. 라는 말도 그게 딱 보입니다. 같이 요, 체크해 주십시오. 그 타당성 검증한 것은요, 오른편 날개편에 보시면 발표했습니다.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가 되거나, 또요, 부담 규모, 조합원의 부담 규모가 20% 이상 증가되거나, 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는 한번 검증 거치는데 일단 시간 많이 걸리니까 60일 준다. 라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입니다. 관리 처분 기술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 분양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이렇게 배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딱 뜹니다. 네, 보시면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너무 작으면 늘려서 줄 수 있나 돈을 받고 더 늘려줍니다. 또 너무 큰 평수면 돈을 일부 주고 나서 줄인다. 줄여서 줄 수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작으면 강제 제외 청산도 바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건물 교환 사업이지만 토지만 가진 자한테도 건물 교환 사업이지만 원하면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거치분도 줄 수가 있다 등도 나옵니다. 그럼 배운 게 없고요. 자, 요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의 기준이 또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집이 원래 10개, 20개 있어도 집은 1주택만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방법. 이 말은요, 보시면 그 안에서 2개 이상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택은 1개만 준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한 경우에도 집은 1개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등장하고 참 중요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나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공유자 가운데서도 건물 말고 토지 공유자일 때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말이 딱 보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자, 요 재건축일 때가 아주 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 딴 사람 말고요. 이것이 과밀 억제권역 서울과 인천 뭐 수원 부천 등입니다. 요 안에서 할 때는요 재건축은 3주택까지 종전주택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다 둘 수 있다란 말입니다. 네 개에서 세 개밖에 못 준비될 때는요. 근데 과밀 억제가 아닌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다 겁니다. 그러면 가진 수만큼 전부 다 줄 수 있다. 10개 있다. 10개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또 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또 항상 1주택만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모든 사업들 전부 다 종전에 있던 그 건축물 등 토지나 가격 또는요 종전주택의 조정 면적, 조정 면적 요 범위 안에서는 원한다라면 2주택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다 줄 수가 있다랍니다. 이 말은요 한 개 벌어서 한 개 준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 한 개는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로만 준다랍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을 딱 받으면 3년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큰 4번이죠. 그 밑에 박스 밑 4번입니다. 관리 제목에 인가고시가 딱 되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바로 인가고시 있으면 건물 착수, 물가 철거, 건물 철거해서 착수한다. 철거 시기 언제냐? 관리 제목에 인가받은 이유다. 지금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철거하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다. 세입자분도 같이 사용을 못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도 다른 법에 어떤 보호책이 있어도 이 법에서는 보호 안 준다. 그래서 요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모든 세입자 권리들, 기관들 보호를, 권리, 기관들, 그 계약기관들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죠? 못 해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반환 청구는요, 자, 보니까 원래 건물 주인, 토지 등 소유자가 원칙인데, 그래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자, 조합한테 청구하면 신자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원소유자한테 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어떤 지침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를 알아주십시오. 근데 이 경우도 사전에 미리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또 폐군과 텅텅 비어있다 할 때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수를 못해도 아직까지 보상금이 아직 안 나왔거나 사업자가 동의해주면 좀 더 쓸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해서 넘어가시고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지의 확장 측량하고 토지 분할 구분 등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준다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공고하고 고시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되어진다. 하고 이전 딱 되어지고 나서 청산금도 이제 절차가 발생돼 청산금에서 징수할 권리를 받을 5년간 행사하면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쭉 흘러갑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조합편이 조합편. 조합편은 또 한 문제 항상 나올 수 있죠. 조합편은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항상 조합편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설립동의 조합의 설립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있죠. 자 5번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설립해서 보시면 2번 설립동의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란 말 때문에 항상 조합들은 미리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뭐 사업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 설립이 딱 돼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도 보시면 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로 조합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합은 반드시 명칭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란 이 명칭은 꼭 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조합은 설립 인가를 또 받게 되어져 있는데 요 인가 시장 군수한테 등한테 인가 받습니다. 근데 정비사업 조합은요 인가 받고 나서 다시 이 조합은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까지 해야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때 인가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요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 유명한 설립 동의서를 들고 와야 된다. 동의서를 딱 봅니다. 참 중요합니다. 거기 5번에 보시면 관료 2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재개발 사업일 때 설립 동의는 딱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이 필요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재건축 사업할 때의 동의의 비율은 딱 보니까 주택 단지 안에서 할 때는 항상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고 각 동에 구합니다. 전체로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그들 면적
월급은행 4분의 3이 딱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요 각 통별로 볼 때는요, 요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가반수가 필요하지 면적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 그 인근 입구에 있는 마을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더랍니다. 포함을 할 때는요, 이때도 그쪽 지역에 있는 건물 소유자 등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3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 합니다. 요 동의 비율 참 중요하거든요. 그거 위하여 주십시오. 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동의가 딱 조합 설립이 딱 되어지면 그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잠시만 한 장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조합원이라는 편이 또 등장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 해서 보시면 아 있네요. 그 옆에 오른편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날개 편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그 별표에 보이네요. 자, 재개발 사업은요, 여기 설립 동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은요, 요 구역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여기 설립에 반대한 자들도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랍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재건축 사업은요, 이 사업은 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자들은요,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가를 촉구해도 싫다고 버티면 이제 매도 청구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빼버립니다. 빼버려. 그래서 동의자만 조합원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이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또 별표 있죠? 지위 이전, 딱 됩니다. 지위 이전. 요걸 양도하고 예, 팔 수가 있는 것이 기본이 원칙입니다. 이전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이 두 사업장이 특히입니다. 아, 투기과일지구, 요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으면요, 이전이 금지됩니다. 지구 안에서. 자, 그 시점은요, 요 재개발 사업은 좀 시간도 많이 주춥니다. 그래서 쭉쭉쭉 사업하다가요, 마지막 단계 착철거 전에 하는 바로 관리처분, 요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고 난 이후에는 양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요 재건축은 처음부터 곧바로 그냥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난 이후부터 곧바로 이제 조합원 지금 이전 양도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단, 이 경우도 상속받거나 또 이혼 통해서의 이전, 요것은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 여기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그 바로 위에 있죠? 이 동의할 때 동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봐주세요. 동의 방법 보시면. 동의 서면에다가 이 성명 등을 자필 서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장 날인한다 해서 인감이 아닙니다. 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동의 철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세요. 여러분도 체크를 해주십니다. 또 철회에 관한 시기 이것도 한번 나온 지 그 딴 시험이 됐지만 우리는 나올 상이 아니니까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의 임원을 뽑죠. 임원을 뽑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뽑는 데요. 항상 조합을 대표해서 뭐 조합장이 한 명 있고 이사는요 세 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1명 이상 3명까지 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의 수가 보시면 100명 초과하는 큰 어떤 조합일 때는요, 5명 이상을 둔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과 계약을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말이 또 보이네요. 이런 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죠 날개편에 보시면 임원들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죠. 해서 보시면 미피피파입니다. 조합원은 되어도 임원은 안 됩니다. 또 실장 승부가 집행유예 면역 2년 또 유예기준이 안 된다. 또 이 법 때문에 잘못해서 벌금 100만 원 받고 5년까지 안 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임기죠. 이번에 임기. 요쪽 이번에 임기는요, 3년 이하에서 그들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좀 길죠? 또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이제 조합총회의 편은 뭐, 자원상이 아니겠죠. 우리 시험은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해서 오른편에 가시면 이제 사업시간에 대한 조치가 또 뜹니다. 기토치. 요게 한 장거리인데요. 일단 첫 번째 칸 보시면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몽땅 다 철거한다가 원칙인데 일부 건물이 괜찮다라면요.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존치를 하자 또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물 주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이면 그 동의가 저기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의 동의와 연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일부 건물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수용시설, 임시거주시설, 임시거주, 임시수용이나 임시거주시설을 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이것은요, 사업에 종용돼 재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는 그런 주차가 필요한데 재건축은 없다. 이것만 또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시상가 설치하는 사업이 다음 상업적이 포함되는 바로 재개발사업 일대 보시면 임시상가 설치해서 상가 세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응당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해주면은요. 해준 만치 용적률 요것을 100분의 125까지 추가 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시면은요, 이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하거나 또 지장 군수한테 사업 시행을 너무 좀 위탁할 때 그때 반대는 무엇이요? 이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하는 자들뿐 아니고 지장 군수한테 시행권을 위탁할 때 반대하는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매도 청구 할 수가 있다. 항상 그냥 시가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 경우는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먼저 참가를 촉구한다 하고요. 그 촉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촉구하면 이제 다시 2개월 안에 응답해야 된다. 2개월도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또 추가 2개월이죠. 30일 2개월 이걸 나오죠.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재밌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이러한 동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 비율이 다 각기 다 갖춰져야 됩니다. 단지 전체에 딱 보니까요. 몇 개 동의 딱 나옵니다. 근데 전체에서는 이 동의 다 찬성을 다 했어요. 했다 합니다. 근데 한 개 동의 반대한다. 사업을 사실 못한다랍니다. 근데 이때 이 조합 설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반대하는 이쪽 동안 강제 토지 분할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계획을 내어줍니다. 이때 이 반대하는 토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한다. 이 부분 딱 기억을 하시면서 청구만 딱 되어지면 재판 확정이 안 되어도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와 조합 설립을 내어줍니다. 근데 이때 분할되어 나갈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가 될 때 가능하다 보시고요. 또 분할되어 나가도 접도는 시키고 분할해주라 라는 말도 딱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분할되어 나가려고 선상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좀 봐주십시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마지막 상인데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요 1번 사업입니다. 개선 사업. 우리가 보통은요, 토지 용도 체계도 원래 안 바뀌어. 이 사업 원래 건물이 많은 곳에서 사니까. 건물이 많은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사업은요, 산동네에서 많이 합니다. 산동네 측이죠. 그쪽은 뭐 자연녹지 같은 곳에 무단청구해서 집을 짓고 많이 사십니다. 자연녹지는요,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나기 위해서 개선 사업의 발표가 딱 되지만요, 자연녹지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죠. 제2종 일반주거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는 특혜를 줍니다. 특혜를. 그런데요, 요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과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더 좋은 3종 일반주거로 용도를 바꿔 준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도 임대주택을요 200호 이상 짓겠다고 계획을 딱 세우면 더 좋은 준주거지구로 용도를 또 바꿔주겠다. 이렇게 또 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십시오. 그 상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제일 밑에 박스 보세요. 우리가 원칙은 토지나 금을 붙여서 판다가 원칙인데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 일단은 먼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누어서 지분만 먼저 줄 수 있다 해서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을 먼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요,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사업을 할 때 한한다. 또 소형 평수, 60 이하 소형 평수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특기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뉴타운 사업이죠. 도시 재정비 촉진법. 이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